안녕하세요. KT의 정글을 맡고 있는 표식 홍창현입니다. 뭔가 더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 좀 경기력이 막 올라와가지고 4연승보다 좀더 욕심을 내고 있는 상태라 아쉽긴 한데 뭐 나머지 다 이기면서 연승하면은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연패 때는 서로 이제 뭔가 말도 잘안 통하는 모습도 보이고 서로 좀 많이 갈리기도 했는데 이제 점점 뭔가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게 그런 쪽에서 이제 말도 잘 통하고 게임도 다 이기니까 분위기도 같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패치는 사실, 뭔가 크게 막 저희 팀에게 영향을 준다는 느낌은 못 받았고, 그냥 저희가 이제 컨셉을 좀잘 잡아가지고, 분위기도 같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팀 혁규 형이랑 부성 형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연습 때도 몇판 해봤는데 되게 잘 돼가지고 좀 좋게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영업 비밀이라기보다 아이번 할 때는 이제 생각보다 아이번이 컨트롤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중에서 그냥 제가 좀 데이지 컨트롤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가벼워도 안 되는 것 같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냥 좀 자제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제가 1등을 해도 딱히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우승해도 안할것 같은데 일단 뭐 우승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뭔가 팀적인 실수가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뭐그 부분만 잘 지킨다면은 저희 팀이 그냥 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롤 지식들이 다 너무 많아서 그게 좀 많이 충돌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좀 많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킨드레드는 어느 패치든 각이 나오면은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각이 나온다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각이 나오면은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4연승 왔는데 4연패 후에 앞으로도 남은 경기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이번 서머 좋은 성적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